안녕하세요. 쑥다육TV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은 이거 지난번에 언박싱 했었잖아요. 수언니한테서 받았던 아리맘 다육 밴드로 가시면 너무너무 좋아요. 지난번에 또 아리맘님이 흙도 보내주셨더라고요. 또 유튜브 만명도 넘으셔서 수건도 보내주셨고 깔망도 보내주셨고 수언니는 이렇게 또 다육이도 몇 개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흰톤이 가기 전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선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리맘 다육 밴드로 가시면 너무너무 좋답니다. 가보세요. 진짜로 좋아요. 자, 여기는 흰톤이 선물 받은 거예요. 분갈이를 해줘야 되잖아요. 요 화분이 적은 것 같죠? 그래서 분갈이를 오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 심으면 어떨까. 또 약구분이 있는데 여기다 심으면 어떨까 하고 이렇게 넣어봤거든요. 요것도 괜찮고 또 요것도 이렇게 넣어보면 괜찮아요. 근데 얼마나 늘어날지는 모르겠지만 또 제 자리가 자리인 만큼 약구는 다음 기회에 쓰기로 하고요. 약구는 애껴서 껴서 저거는 전부자의 다육사랑님 밴드에서 공구받은 거고 옛날에 꽃날에 받은 거예요. 요거를 흙을 떨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하나가 어디 떨어졌었는데 이렇게 떨어졌는데 제가 이렇게 말렸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던 터에 이제 분갈이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제가 흙 다 이거 버린다고 했잖아요. 제가 흙을 떨어서 우리 지금 집이 1층이다 보니까 하단이 있어요. 근데 하단에가 쥐가 돌아다녀요. 그래서 그 구멍이 뽕뽕 뚫린답니다. 그래서 거기다 갖다 놓으면 또 언제 흙이 다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몇 자루를 갖다가 버렸는지 몰라요. 거기다가 근데 이거 물도 안 줬는데 아직 안 말랐네. 농장에서 올 때 이렇게 젖어서 와서 혹시 제가 줬을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수도꼭지로 막 팡팡 줬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안 준다고는 했지만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제 잘못이에요. 남 탓을 하면 안 되지요. 닭을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이거 꽃 피면 또 이쁘잖아요. 지금 꽃대가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얼른 분갈이해서 지금 빨리 해줘야죠. 더 늦기 전에 깨끗이 털어야 돼요. 안 털면 어차피 얘네는 이거 갖고도 사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입장에 있는 수분으로도 살 수 있기 때문에 또 새 뿌리가 난답니다. 또 안 터시는 분들도 그대로 옮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이제 다 우리 집은 웃자랄 수 있어서 다 지금 이제 한 3, 4년을 키워보니까 제가 2017년부터 이제 다육이를 키우기 시작해가지고 유튜브는 2018년도 12월 달부터 시작했잖아요. 벌써 몇 년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이렇게 다 털고 또 뿌리도 저는 다 쨍쨍 하고 뿌리 난답니다. 새로 난답니다. 안 담은 땡 하고 있다가 난답니다. 조심해서 물만 잘 주면 돼요. 또 다른 분 의견도 있으니까요. 뭐 제 의견이
딱 맞는다고 할 수는 없고 제가 또 키우는 또 제 노하우하고 또 다른 분이 노하우하고 또 틀리잖아요. 저는 또 베란다가 이제 저희 집은 2층이니까 많이 웃자라고 여름에는 또 습도 많고 뭐 선풍기도 돌려주고 뭐 다 해도 웃자랄 때 많아요. 작년엔 그리고 또 비도 많이 왔고 습했어요. 근데 뭐 습으로 간 건 없고 제가 물을 안 줘서 말라서 죽었던 거는 좀 있어요. 이렇게 다 띄었어요. 이렇게 다 띄었고요. 정리 다 했고 요거는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런 흙은 제가 그리고 화산에도 이런 거는 많이 버리지 않았어요. 지저분해서 안 버렸고 제가 쓰던 흙이 많이 남으니까 버린 거죠. 여기다가 깔망을 깔아볼까요? 깔망도 보내주셨는데 저도 깔망은 많이 있는데도 이렇게 보내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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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할 일만 계속 있어요. 조금 크면은 둥 뜨니까 조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좀 잘린 거예요. 굵은 마살 굵은 마살 이번에 거는 깨끗하네요. 제가 어저께 병원 다녀오면서 사왔어. 새 봉지 씻은 거. 이제 여기다가 흙을 넣어야 되잖아요. 요거는 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헌 흙은 안 넣고 새 흙만 새로운 흙 아리맘님 흙은 아직 애끼는 거예요. 제가 산 게 있어서 애끼는 거예요. 여기다 마사를 더 쓸 거면 좋겠지만 이제 그냥 심어 볼게요. 또 뿌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조금 다 뿌리를 치웠잖아요. 뿌리를 치웠기 때문에 좀 적긴 하지만 화분이 아주 큰 거보다 조금 작게 키워 볼게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아우, 너무 시끄러워. 미치겠어. 공사해서. 또 누가 창문 공사하고 창이 오래돼가지고 공사도 하고 해요. 저희 집도 그랬으니까. 저희도 창 공사할 때 시끄러웠으니까 또 뭐라 그럴 순 없죠. 그런 건 이해하고 삽니다. 제가 영상 찍느라고 조금 시끄러울 뿐이죠. 편집하는 게 힘들어서 그냥 올리려고요. 시끄러운 거 빼고 해야 되는데 너무 이쁘죠? 낙고에 심어도 이쁘긴 이쁜데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여기 꽃대 이게 너무 큰 데다 심어가지고 키우는 게 아니라 물러서 죽을 수도 있어서 작은 데다가 좀 작은 데다가 마사를 조금 이게 굵은 마사가 조금 크긴 하네요. 굵은 마사 쓰세요? 그래서 네 그래서 아 사갖고 와보니까 조금 굵긴 한데 그냥 써요. 제가 쓰던 것보단 조금 굵나? 비슷한데요? 비슷해요, 비슷해. 그럼 어떻게 할까요? 편집을 해야 되겠죠? 흙토이. 제가 흙토이 작은 게 있어요. 근데 다 조그만 화분에다가 심어놔가지고 뭐 크지도 않고 아직 꽃도 안 피고
뭐 햇빛도 안 나고 오늘은 햇빛이 났네요. 어저께도 좀 황사먼지로 요즘에 계속 햇빛이 나왔다 안 나왔다 그래서 기분 따라 기분이 그 볕이 나 아이고 이거 떨어졌네. 볕 따라서 기분도 많이 다운된답니다. 햇빛을 그래서 많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름에야 더우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거 떨어졌어요. 죄송합니다. 조금 얘가 지금 물을 많이 먹은 상태라 통통해요. 내 나처럼 통통해. 통통해. 이렇게 뿌리 흙이 뽀송뽀송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놔두면 푹 들어가 버려요. 나중에 물 한번 주고 나면. 그래서 이렇게 꾹꾹 눌러서 이렇게 쑥 해주면 훅 들어가잖아요. 쑥쑥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또 한번 요거를 뭐 쿵쿵하면은 얘가 뭐라 그러더라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지만 얘도 스트레스 받는데요. 그 쿵쿵하면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우리는 그럴 때가 많잖아요. 쿵쿵쿵 하면서 스트레스 풀잖아요. 이게 식물도 이제 그렇게 하면 스트레스 받는데요. 우리는 이거 쿵쿵쿵 하면서 또 스트레스 풀잖아요. 이거 조심조심. 이제 쟤를 심어야 되는데 어디다 심는? 얘를 심어야 되는데 심을 공간이 없네. 이거는 따로 나중에 심어야 되겠어요. 뿌리가 나면 뿌리가 나면 얘는 심어야 되겠어요. 여기 놓을 자리가 없어. 이렇게 다 심었답니다. 흰토이 토끼 닮았죠? 흰토이 이렇게 심었답니다. 너무 이쁘죠? 이렇게 이쁜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분갈이 예쁘게 해봤습니다. 봄이 왔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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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야.